반갑습니다. 오늘 복장이 정장으로부터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. 알프스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바람에 복장이 등산 복장을 입었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행사가 제가 알기에도 저한테 온 행사만 해도 한 네 군데 행사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 오신 분을 보니까 전부가 한국을 그래도 대표할 만한 분인들이 왔고 모두 행복하신 모습으로 만나게 돼가지고서 저 자신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. 우리는 그 문학 여기서 이렇게 우리끼리만 잔치를 할 것이 아니라 독자와의 만남, 독자에게 많이 보급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문학 보급을 위해 가지고서 힘써주신 우리 그 조성민 회장님과 모든 임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영국에서는 그 자선 나눔 센터라고 했는데 CAF라고 모두 해마다 139개 국가를 조사를 해가지고서 나눔 지수가 어떤가, 세계에서 나눔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떤가 하는 걸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. 이 기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닌 미얀마입니다. 미얀마이고 6,000불 혹은 8,000불 이렇게 국민소득을 6만불, 8만불 하는 국민소득을 가진 국가들도 전부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. 그러나 약 그 1,300불밖에 안 되는 미얀마가 1위를 차지했고 지금 3만불 시대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6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각박하다 하는 것입니다. 이 각박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글을 써가지고 많은 독자들을 환영해주고 감성을 촉촉히 적셔주는 데 대해서 대단히 저로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우리 시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많은 우리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런 그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이 우리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많이 보급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모두 행복한 얼굴 위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